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성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각종 소독제들이 구하기도 힘들어졌고 또 가격도 많이 비싸졌어요. 알코올이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구하기가 힘들어졌죠.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미산성 차음수산수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소독제였지만 가격이 비싸고 유통기한이 길지 못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대비 살균 소독제 대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또 다른 소독제인 이산화염소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2010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00ppm 농도의 이산화염소수를 다수의 바이러스에 15초간 적용했을 때 99.9%에 달하는 불활성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1000ppm에 달하는 차음수산 나트륨, 즉 락스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인데요. 즉 같은 농도에서 10배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번외로 세균에서는 5ppm, 곰팡이에서는 20ppm 정도의 농도로도 충분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균력이 좋은 소독제인데 유해성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논문에 따르면 50ppm 농도에서 토끼 눈에 실험했을 때 점막에 대한 자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또 쥐에 대한 실험에서 20ppm 농도의 가스를 들이마셨을 때 어떤 이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용액으로 눈을 소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서 폐를 소독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실제로 45ppm 농도의 가스를 흡입했을 때 자극이 있을 수 있고, 350ppm 농도의 가스를 흡입했을 때는 유독할 수 있다고도 해요. 또한 원숭이에 대한 실험에서 200ppm 농도의 이산화염소수를 원숭이의 구강 점막에 적용했을 때 1주 이상이 지나면 궤양이나 발적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반면에 100ppm 이하에서는 노출 부위에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논문에서는 유해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점인 최저 유해 농도를 100ppm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따라서 외용 소독제로 이용할 경우에는 ppm 농도까지는 피부에 닿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람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액을 제 피부에 직접 뿌려봤는데 그렇게 많이 자극적이진 않았었어요. 네, 이산화염소수는 이산화염소 가스를 물에 용해시킨 용액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산화염소수 용액은 지금 1000ppm 농도의 용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에피클린이라는 제품으로 1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희석된 용량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원액을 사용해서 직접 희석하는 게 가성비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산화염소수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가성비예요. 물론 가성비는 말이죠, 락스 형님이 가성비는 갑이에요. 일단 고농도로 나오기도 하고 한 통에 엄청 큰데도 10,000원 이하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최고인 제품이긴 하지만, 락스는 농도 조절을 잘 못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고 섬유를 탈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 편에 소개드린 미산성 차음염소산수는 거의 완벽한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구할 수 있는 용액의 농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산화염소수는 1리터에 10,000원 정도 하고 이게 이제 1000ppm에 달하기 때문에 100ppm 정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10배 정도 희석하기 때문에 거의 양이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게 원액으로 나오니까 부피가 작기 때문에 보관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에요. 이산성 차하염소산소에 비해서 이산화염소수는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길어요. 또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색깔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증발하면 사라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물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탈취 능력이에요. 뭐랄까, 이산화염소수의 탈취 능력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거의 락스와 맞먹는 능력의 탈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조금 사용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탈취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자극성이에요. 이산화염소수는 물론 자극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극성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코에는 조금 자극적. 아까 제가 원액을 피부에 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뿌린 거냐면 사실은 제 발에 뿌린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한동안 발에 무좀으로 추정되는 간지러운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 그래서 테스트할 겸 그냥 제 발에 한번 뿌려봤어요. 맙소사. 그 라미실 원스로 제가 트와이스 이상 거의 한 5-6번은 바른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던 그 증상이 하루 만에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제 무좀 담당 일지는 이산화염소수가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적절한 휘발성인 것 같아요. 이게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셔주면서도 그 가스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소독 및 탈취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냄새가 좀 구려서 공기 중에 그냥 뿌려주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고 옷장이나 반려동물 화장실 아니면 싱크대나 하수구 이런 데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냄새라고 생각해요. 냄새가 아주 락스를 빼다 박았어요. 아, 독해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냄새이면서 고농도에서는 유독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냄새를 맡으시는 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표백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표백제로도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고농도의 원액이 장시간 접촉하는 경우에는 표백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옷 이 부분에다가 뿌려봤는데 이게 카메라로는 거의 보이진 않겠지만 약간 불그스름하게 탈색이 됐어요. 원래 이런 남색 계열 옷들은 탈색이 되면 약간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낙스가 튀어서 이렇게 빨갛게 탈색이 된 건데,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빨갛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원액을 옷에다 뿌리시면 어느 정도 조금 탈색이 되는 것 같아요. 락스처럼 탈색이 심하게 되진 않지만 옷에 분명히 탈색이 오기 때문에 고농도의 원액을 장시간 뿌려두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서는 세균이나 곰팡이에 적용하는 농도보다 조금 더 높은 농도의 용액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논문을 조사해 본 결과 100ppm 정도의 농도를 15초 이상 적용했을 때 99.9% 활성화를 보이기 때문에 1000ppm의 이 에피클린을 한 10대 1 정도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농도가 높아 한 200ppm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농도가 높아질수록 부작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200ppm을 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농도가 높아질수록 냄새가 심해지고 옷을 탈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농도를 100ppm에서 200ppm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해요. 아무래도 섬유 같은 거에는 맘 놓고 뿌리기는 어려워서 사용하시려면 조금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유용한 용도로는 마스크,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자주 갈아 끼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에 조금 뿌려주면 냄새도 없애주고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100ppm 정도에서는 피부에 큰 자극이 없을 것 같아서 손 소독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뿌리면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이산화염소 가스가 증발하면서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미 이산화염소수까지 찾아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구구절절 비교 설명은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잠잠하니 싶었더니 요즘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져서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진 소독제에 대해서 대안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